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달 리포터 서문영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연이은 사상 최고 확진자 수와 돌파 감염, 델타 변이까지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지친 일상과 답답한 마음을 위로해드리고자 가슴 뻥 뚫리는 바다로 가볼까 합니다. 어느 바다로 가느냐? 바로 경기도의 깨끗한 바다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청정 계곡에 이어 깨끗한 바다를 여러분께 돌려드리기 위해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과 불법 어업 단속에 신경 써 왔는데요. 과연 어떻게 얼마나 변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개인 일정상 휴가를 못 갔거나 코로나 때문에 자발적으로 휴가를 안 간 고마운 분들은 오늘 저랑 랜선 휴가 함께 하시죠. 자, 그럼 깨끗한 바다로 출발!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경기도 최남단의 섬 국화도인데요. 섬 전체에 들국화가 지천으로 피어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일단 도착하자마자 쓱 둘러본 풍경은 정말 깨끗함 그 자체인데요. 이전 풍경은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지난 4월 국화도에서는 대대적인 해안가 정화 활동이 진행됐는데요. 이후에 어떻게 변했을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국화도에 처음 왔는데 국화도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화도요. 모든 관광객들이 배에서 딱 내릴 때 국화도가 엄마 품처럼 너무 포근한 섬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국화도의 먹거리는요, 아지락이 사계절 풍성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물이 너무너무 맑아서 진짜 깨끗한 섬이에요. 제가 잠깐 둘러봤는데 정말 아기자기하고 깨끗한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국화도가 예전에는 좀 이렇지 않다고 들었는데 예전에 어땠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관광객들이 이제 무질서하게 일부 관광객이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또 해안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는 관계로 쓰레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갖고 화성시의 도움으로 인해서 지금은 체계적으로 쓰레기를 이제 채우는 공공근로 조직화도 돼 있고 그래서 현재는 너무나도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어가고 있어요. 네, 아까 둘러보니까 정말 깨끗하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바라시는 점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우리 국화도가 지금처럼 청정 지역의 서해안으로 손꼽히는 아름다운 섬으로서 깨끗한 바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주민들도 노력할 뿐더러 관광객들에도 많은 캠페인과 홍보를 해서 이 섬이 아름답게 오래도록 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국화도가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파라솔이다. 아싸, 게이드. 뭐 이거 어떻게 펴는 거야? 여기 해놓고 쉬면 되겠다. 아가씨, 거기서 뭐 하세요? 네? 왜요? 여기서 파라솔을 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냥 저기 있길래 핀 건데 죄송해요. 근데 누구세요? 아, 전
이 마을 어촌계장이에요. 아, 다른 바닷가에서는 치길래 저도 그냥 쳤는데 아, 죄송해요. 근데 여기서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라는 일환의 정책으로 예, 국화도 바다 내에서 파라솔하고 텐트는 못 치게 돼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네. 저 마음이 들떠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전이랑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더라고요. 어떤 점이 많이 달라졌나요? 전에는 여기 뭐 텐트도 치고 그리고 주민들도 그 어떤 그 제도의식이 없어가지고 많이 지저분했었는데 주민 홍보도 많이 하고 관광객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특히나 텐트하고 파라솔을 못 치게 함으로써 주변에 쓰레기라든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다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와, 주민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지금 우리 깨끗한 바다 그리고 산천을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들이 많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매달 한 번씩 바다가 국이 정화 활동이라든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바다 수면 내에 있는 쓰레기도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많이 수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화도를 찾는 관광객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관광객들은 과거에 비해서 국화도가 많이 깨끗해졌다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때마다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주민들도 많이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제 기분도 정말 좋아지네요.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국화도 주민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깨끗한 바다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민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깨끗한 경기바다 여행 어떠셨나요? 지속가능한 청정바다를 여러분께 돌려드리기 위해 경기도 청정바다는 오늘도 순항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바다의 깨끗한 이 모습 변함없이 지켜나가길 기대하면서 깨끗한 경기바다 포에버! 지금까지 깨끗한 경기바다 국화도에서 달달리포터 서문영이었습니다. 우!